우리 지역의 알곡 같은 정보만 골라 전해드리는 간추린 성공마을 뉴스. 11월 둘째 주 소식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올해로 아홉 번째를 맞이하는 성북구의 대표 책 축제 성북 책 목고지가 11월 9일 낮 12시 서울 숭례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행사는 책을 주제로 한 업사이클링 책 놀이터, 올해의 한 책 작가 사인회, 인디밴드 전기 벤장어의 특별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되었습니다. 문의는 성북문화재단으로 하시길 바라며 성북구의 대표 책 축제로 자리매김한 책 목고지 행사를 통해 이웃과 모두가 마주하는 큰 감동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만화책도 볼 수 있으려나? 다음 소식입니다. 성북구청 교육지원 담당관에서는 2019 청소년 인권 캠프를 11월 8일 금요일부터 2박 3일 동안 실시할 예정입니다. 참가 대상은 인권에 관심 있는 만 14세에서 19세 청소년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선착순 모집입니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문의는 성북구청 교육지원 담당관 아동청소년 친화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사단법인 마을예술네트워크에서는 마을예술창작소, 그곳이 알고 싶다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1차와 2차로 나뉘어 진행하는 이번 워크숍은 1차로 11월 14일 마을예술창작소 관련 공모 사업 소개 및 마을예술네트워크 소개를 진행하고 2차에는 12월 중에 워크숍 참여팀 5곳을 선정하여 공간 방문 등의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참여 대상은 서울시에서 문화예술 공간을 운영하거나 앞으로 운영할 예정인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문의는 사단법인 마을예술 네트워크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재미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거의 사극 버전인데. 다음 소식입니다. 협동조합 에듀닥터 바른 배움에서는 부모 교육 지도사 과정을 11월 14일부터 12월 13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합니다. 이번 과정은 부모의 역할과 그 의미에 대한 깊은 이해로 삶의 변화와 성장, 건강한 양육관 형성 등 수료 후 멘토링이나 전문 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과정입니다. 신청은 선착순 이메일 접수이며 기타 문의사항은 협동조합 에듀닥터 바른배움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고려대학교 교우회가 주최하는 제1회 락 페스티벌 공연이 11월 15일 저녁 7시 30분부터 10시까지 고려대학교 인천기념관 대강당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행사는 고려대 교우들과 성북구 주민들을 위해 마련한 자리로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의 리더, 기타리스트인 최희선 씨가 무대 및 음악 감동을 맡아 행사의 묘미를 한껏 더해줄 예정입니다. 성북구 주민이면 무료 입장 가능하며 당일 무료 주차권은 현장에서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문의는 고려대 교우회로 하시면 되며 7080의 추억과 락 공연의 열정을 선사해줄 이번 행사에 지역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Let's go! 이상으로 11월 둘째 주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난 줄 알았죠?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아셨죠?